지금 당회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자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탄 점등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성탄 점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2017년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뒤로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본 성탄 점등 행사는 지신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점등식을 위해 만민중앙교회 이대대 대대교구장 조대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 다이스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뜻깊고 행복한 날에 사랑하는 목자를 모시고 이 아름다운 성탄 전등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어제까지는 아무리 영하의 날씨였지만 오늘은 영상의 날씨로 우리 하나님과 같이 목자 함께한다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네. 오늘 목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도 변화될 수 있는 근본의 소리로 마음껏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빛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요 근본의 소리로 바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의 견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또한 시샘 방송을 하고 전 세계 우주에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길태익 목사님 감동함으로 더해 주시고 특송하시는 한주경 성사님 감동함으로 특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점등식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늘의 상급대로 갚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모여서 행복하게 목장의 말씀 메시지를 들으며 마음껏과 우리 주님이 오심을 탄생하심을 제들나버리 기쁨에 즐거워하며 점등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계가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목자의 권세로 우리 목자의 근본의 소리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점등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나이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순서는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세루살렘 목자여성 본체 1층과 2층 사이 입성을 외치시면 당회장님께서 함께 가요 하시며 성탄 점등 스위치를 누르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목자여성 본체 1층과 2층 사이 입성! 함께 가요. 아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성탄 외부장식은 공간을 주제로 본당 위에는 하트, 예수님의 탄생성화, 다섯 꽃잎, 이성전과 본당을 연결하는 무지개, 종탑에서부터 내려오는 24줄기의 빛과 잠자리, 교육자실 벽면에는 구메다의 눈의 공간을, 교육자실과 친교실 벽면에는 아버지, 주님, 목자님의 진한 사랑을 다양한 색상의 꽃과 오로라빛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실 위 대형 트리에는 마녀계의 전구로 오로라빛을 표현했고 본당과 이성전 입구 그리고 후문에는 아버지, 주님, 목자님을 향한 사랑의 하트로 장식하였습니다. 너무나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한주경 찬양선교사입니다. 예능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주경 찬양선교사는 죽음 앞에서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로 새 생명을 얻어 감동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공명은 성탄 경배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반 소경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혀 안 보이네. 보이죠? 자, 뒤에 조금 보이고. 뒤에도 많아요. 에? 뒤에도 많이 있어요. 네, 안 보여. 오늘 기점으로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당회장실에 오늘 대화하면서 맞춤 날씨다 그랬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한강도 그렇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영하 뭐 10도, 17도까지도 기도처는 17도 이상 가더라고요. 체감 온도는 뭐 20몇 도 가고. 그래서 어떤 영하 13도 이하로 한 3, 4일 가야 한강이 결빙하는 건데 한강 꽁꽁 얼었습니다. 그렇게 영하의 추위인데 오늘만 아버지가 싹 뽑아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 재단에 역사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기온을 조절하시고 뭐 태풍이든 모든 일기 천상 모든 거 공기 바람 모든 거 조정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영상 지금 1.6도입니다 또 습도는 52도고 이렇게 좋은 날씨로 역사해 주시고 아무래도 바람이 불면은 그래도 서늘한 기분이 드는 건데 바람도 불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 참 시원하고 선선하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렇게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어제만 해도 교회 또 사택에 기도처에 무지개로 쭉 띄워주시고 뭐 항상 그러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늘 이런 거를 친히 눈으로 목격하는 바입니다. 또 이제 제가 내려왔으니까 연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갈 거예요. 연계는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우리가 장차 가서 살 천국 또 지역은 좀 빼고 연계에서 설명이 많이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들으시고 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 눈에 실제 있는 거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허상이고 이게 쓸데없는 아무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정작 볼 수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볼 수 있는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이 천국과 지옥이고 영계입니다. 영계가 앞으로 설명이 많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허상을 보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쓰러질 거고 없어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썩고 부패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그지만 영원히 사는 세계,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세계,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연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연계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고 이번에 저도 산에 내려왔으니까 여러 차례 설명이 나갈 건데 우리가 믿는 거는 그런 허상을 믿지 말고 실상,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동안 계속 추워서 영하 10도, 12도, 13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하루 딱 빼가지고 이렇게 참 영상으로 만들어주시잖아요. 이건 허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늘 보고 체험하는 실제잖아요. 며칠 전에 기도원장님
천신 그러니까 뭐 칠순이 있었는데 그날도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날도 영상으로 탁 날씨. 그럼 기도 원장님 왜 그렇게 해주시냐? 여러분 기도 원장님은 믿음이 분량이 이미 5단계 온영 온영의 5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25% 30%가 다 됩니다. 30%예요. 5단계 30%.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 또 막달라마 동령님을 해도 최고의 선지자가 5단계 99.9군데 거기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원장님도. 그러니까 회친하잖아요. 점점 더 젊어지잖아요. 그뿐 아니라 한 번도 뭐 아파서 병원에 가본 일도 없지만 이렇게 칠순인데도 건강하고 또 회춘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친히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네, 이런 거를 여러분 아셔서 정말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 천국 소망 가지고 열심히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저녁 이제 금요철이니까 오늘 저녁도 설교부터 해서 이런 영의 세계 많이 나갈 것입니다. 네, 기대하시고 네. 네,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주경 선교사님 찬양에도 감사하고 사회자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전 세계 지신 방송 시청자분들께 대한민국 서울 만민주광교회 성도님들의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선창하면 후창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으로서 2017년도 성탄 점등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탄 점등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